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옴을 통해서 율법이 사라졌다. 그런 말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게 되면 죄의 율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몽학선생의 율법이란 말을 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율법 아래 가둬졌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타고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고백하기 전까지는 죄의 율법 아래 우리가 매여 있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아멘. 이 죄의 율법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아담의 죄를 그대로 타고나고 아담의 죄를 가지는 사람은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피 믿음으로 된다. 그럼 예수 피 믿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하게 된다. 그래서 죄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죄 아래 가두었으니 할 때 이 죄는 아담의 원죄를 타고 나서 우리가 원죄를 그대로 갖고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이 아담의 원죄를 다 가지고 우리가 그 죄 안에서 태어나게 된다. 그 싹은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율법이 사라진다. 그런데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몽학선생이 되어 몽학선생에는 어떤 사람은 누구누구 앞으로 인도한다. 즉 원죄를 타고난 사람이 그 원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십자가 앞으로 오게 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몽학선생의 뜻이다. 다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은 여기 믿음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는 것은 죄의 율법 아래 매인받고 하면 계시대 때까지 감췄다. 계시대 때까지 우리가 그 죄 속에 들어있다. 계속해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우리가 원죄 안에 갇혀있다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요 죄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원죄를 가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 하는 그래서 몽학선생이 되어 이 말이에요. 몽학선생은 누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한다. 원죄를 타고난 우리가 원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니 아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게 된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만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를 나의 구주자로 고백할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부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아멘.
바벨론 신문화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륙이하고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언제부터? 에베소서 1장 4절부터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부터 아멘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부터. 그러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가면 우리는 이것을 갖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원죄를 타고 났는데 예수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그 죄는 아담의 원죄를 타고 난 것을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저희 죄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왜? 예수님이 아니고선 주님 나 그저 고백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그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그럼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 아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아멘. 약속을 받았지 들어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밭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반석을 고르시듯이다.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며 강요해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 우리에게 뭐가 돼요? 거울이 돼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천국에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 천정에 가는데 들어가는 사람보다 멸망받은 사람이 많다고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두려워야 된다.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아멘. 자, 고린도 10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창세기 19장 택하고 저렇게 12장 피바르고 주리 13장 불기둥 그룹이 된다고 저렇게 14장 홍해 걷어서 주리 15장 이질에 열 나의 힘이여 널 있으면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미기고 입히고 제해주면서 그들을 인도해 줬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천국에 가는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다수가 멸망당했다. 그래. 이런 일이 우리에게 그럴 때 너희도 저를 같이 악을 저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줬다. 그래서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아멘. 근데 앞길에 뭐가 있다? 장애가 있다. 그 장애에 부딪혀가지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다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바로 성전에서 선포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천국들 약속을 받는데 천국에 들어갈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율법은 어디서 선포되나? 바로 주님이 계신 성전에서 선포된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니 즉 성전에 앉아 계시니 제자들이 성전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불에 가려서 사대 하나님께서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설명하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영광 돌리는데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다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오 완전히 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나 완전히 하러 온다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는 몽합선생의 율법이 있고 하며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행할 율법이 있다 아멘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몽합선생의 율법은 예수를 고백을 통해 사라졌다 그리고 예수를 고백된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게 만들죠 요새 같으면 세례를 받게 만들죠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이 율법은 누가 보면 10장 25절에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그런데 이 율법은 어디서 가르치나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이 가르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로 오게 되면 음부의 간섭을 하지 못하는데 왜 음부의 간섭을 하지 못하나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 여기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준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버렸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버리지 않는다 잘 박힌 못이 된다 율법을 버렸다 율법을 버리지 않았다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율법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바로 교회 안에서 누가 준다? 예수님이 주신다 아멘 영생 얻는 법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어떤 능력자가 어떤 철학자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줄 수 없고 오직 천국에 들어간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전한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지 그 누구도 영생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니고로 가오리까 이것을 다시 주님께서 마지막 성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오늘 나 있는 곳을 영접할 것이다 야 네가 천국하는 길을 알지 않느냐 근데 도마가 나는 모르는데요 야 내가 꼭 길이요 진리도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곳은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으로 말미암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만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어 내가 네게로 가볼까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하는 모압 선생의 율법과 영생 얻는 율법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이 영생 얻는 율법은 주님이 계신 성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한 게 바위나 시무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륙의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머리 세운다. 음부의 근세에 하지 못한다. 열리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 없는 천국 열쇠를 얘기해 준다 할 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받는다. 그런데 그것을 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천국에 들 약속을 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바로 악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악인이 무엇이냐? 율법을 버린 자들이다.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맞지요? 지 생각과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자, 6절부터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치 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자, 외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아까 율법을 경외하는 법이고 그것이 언약이고 십계명이고 두 돌판이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왜 십계명 두 돌판 아버지 말씀을 모십니까? 바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율법이 영생의 말씀이다. 율법이 생명의 말씀이다. 32장 신명기 46절 율법은 생명이다. 그래서 율법은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바로 생명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아멘.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말씀을 모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을 모셨다와 똑같다. 아멘. 그 말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뭐라고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 1세에서는 말씀 앞에 생명이었다.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모시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율법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을 모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을 모시는데 주님께서 영원히 가하실 처소다.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 율법이다. 그래서 언약의 궤를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동일하다. 신명기 31장입니다. 9절부터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라.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성전에 모였을 때에 이 율법을 강론하라. 계속해서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배우게 할지라.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배우게 하는데도 또 하나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너 이 말씀을 버릴 것이다. 성전에서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도
성도들이 그것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율법 버린 악인들 맞지요? 이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인데 그들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이 들어가서 이 율법을 영생하는 법을 어길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에 달라는 말씀을 주는데 그것을 어긴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군대에 들어가라고 한 것도 그대로 믿고 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지옥 들어가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을 주는데 어떻게 그걸 어기냐 말입니다. 그런데 어긴 사람이 더 많다. 아멘. 율법을 버린 사람이 더 많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이 말이 거짓말인가? 그리고 죄를 돌아봐요. 이 말이 거짓말인가? 그래서 노래를 불러서 아멘. 영원히 노래를 불러서라도 그들이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 경외하는 법은 어디서 배우나? 바로 성전에서 배운다. 율법은 어디서 배우나? 바로 성전에서 배운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주님께서 사내가 올라가 앉으신 제자리에 나온지라 주님께서 율법과 선제로 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러 왔다. 바로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친다.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교회에 오게 되면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 천국에 그런 말씀을 준다. 그 말씀이 율법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가려서 언약책이다. 구약, 신약 이것을 성경을 가려서 율법책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율법책을 배워야 된다. 아멘. 다시 31장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네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어찌 될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고통과 싸워서 이길 수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고난 고통을 주겠다는 것은 저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고통 주고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구절 17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자,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 법을 버릴 때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계속해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임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아 여기서 다른 신을 쫓는 게 나는 다른 신을 쫓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여기 다른 신은 다른 신이 아니고 물질의 신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부터 2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물질을 자꾸 말씀에 순종하면 물질을 주는데 말씀에 순종하지고 자꾸 물질을 따라가니까 두 임금이 생긴다 맞지요?
하나님이 언약을 버리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를 버린다. 하나님이 버리면 강렬한 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렬한 생각, 교회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주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강렬한 생각은 반드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강렬한 생활을 하게 돼 있다. 강렬한 생활에서 하나님이 믿어주고 입혀주고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고통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려서 그러면 여러분 고통받을 수밖에. 계속해서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재물 따라가고 자꾸 물질 따라가고 아버지 말씀 안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는 것을 두 임금을 섬긴다. 그래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자꾸 섬기니까 물질을 여러분 얻은가? 물어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줘.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안 준다고. 절대 주는 법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다. 아멘. 그래. 다시 신명기 31장 17절부터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커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하겠다. 능력 있는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해도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데 능력 없는 목사가 와서 전하면 어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능력 있는 목사가 전해도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내가 떠난 후에 능력 없는 목사가 떠나면 너희가 축복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릴 거 내가 상상함을 아노라. 27절 시작.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첫째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